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 배울 어떻게든 명령하는 폴리라인 P에디터 스플라인 익스폴드입니다. 폴리라인은 단일 객체로 된 2D 라인을 그릴 때 사용하고 폴리에디터는 이제 폴리라인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스플라인은 이제 자유 곡선으로 건축에서는 지형선이나 기기에선 단면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그럼 사용방법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폴리라인은 어떻게 단축키는 PL입니다. 명령창에 PL 엔터치면 즉 폴리라인 실행이 되죠. 사용방법은 일반 라인이랑 똑같습니다. 시작점 찍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리시면 이렇게 폴리라인이 그려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 라인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한 개로 다 묶여있죠, 선이. 우리가 그냥 라인을 이렇게 그린 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선이 한 개 한 개 전부 다 이제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왼쪽은 제가 일반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폴리라인으로 그린 겁니다. 일반 라인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이 하나하나 전부 다 간격 기호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폴리라인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없어져 이렇게 전부 다 한 방에 전부 다 간격 띄우게 됩니다. 왜냐면 폴리라인 이런 식으로 선이 한 개로 전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CAD 3D를 배우시면 2D 스케치한 선들은 전부 폴리라인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1번 라인과 폴리라인 선을 제가 이렇게 3D를 한번 올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1번 라인으로 그린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이 텅 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텅 비어 있는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폴리라인으로 그린 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이 꽉 차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서피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링도 한다고 질량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안이 꽉 차있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블린드되고 질량 같은 것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저희가 보면 이제 렉탱글이나 폴리곤도 배웠죠. 다각형.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클. 그 다음에 이제 일립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폴리라인입니다. 왜냐면 선택해보면 이렇게 전부 한 개로 묶여있죠. 다각형도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고, 타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체 때는 3D를 올리면 전혀 에러가 없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2D 스케치를 할 때 폴리라인으로 스케치를 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 라인을 많이 사용하죠. 그 이유는 단축키도 그냥 라인보다 길고 하나로 묶여있으니 수정이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에디터를 사용해서 일반 라인도 폴리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폴리에디터 사용법 한번 알아볼 건데요. 폴리에디터 어떻게 단축키는 P입니다. 명령창에 PEN 다시 하면 이제 폴리에디터 실행이 됩니다. 현재 이 객체는 제가 이렇게 일반 라인으로 그린 객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저물체를 3D로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일반 선들이 이제 폴리라인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폴리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령창에 PEN 다시 하면 이제 폴리선을 선택 또는 나오죠. 그럼 이제 폴리선을 만들고 싶은 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명령창에 보시면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오죠. 여러분들 그대로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 보시면 결합 보이시죠? 이 결합을 여러분들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폴리선을 만들고 싶은 객체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선들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변경된 게 보이실 겁니다. 선택할 때 드래그로 전부 다 선택한 다음 엔터 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폴리선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런데 이 폴리에디터의 결합은 조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선이 지그재그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P에디터를 실행한 다음 이런 식으로 선을 선택하고 엔터. 결합 선택한 다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드래그한 다음 엔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을 선택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선만 이런 식으로 한 개로 폴리라인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분명히 전부 다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 선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폴리라인으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폴리라인은 처음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한 번에 그려지는 선들만 결합을 해줍니다. 제가 처음 이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선을 끼워보면 이렇게 이 선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그려지죠. 그럼 제가 이번에 P에디터로 만약 이 선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결합을 누른 다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엔터.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선만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으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나머지 선들은 그대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라인으로 된 이 객체를 제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없애자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 수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으로 제가 트림을 했습니다. 트림이랑 전부 다 수정이 되긴 됩니다. 트림 같은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폴리라인 색상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해보면 한결은 묶여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만 수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폴리라인을 이제 일반 라인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익스폴드로 그냥 깨시면 됩니다. 명령창에 X 엔터 하신 다음에 선 선택하시고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분해가 되어버리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쪽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익스폴드는 뭐 저희가 이미 많이 사용을 했죠. 단축키는 X입니다. X 엔터 한다면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렉탱글이나 다각형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다음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전부 다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익스폴드로 이제 이 원인 호 같은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 엔터를 내봤자 어차피 분해가 안 돼요. 원인 호 같은 경우는 선이 한 개로 그려지기 때문에 분해할 게 없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폴드는 이제 이런 해치나 이런 블럭들도 전부 다 분해가 가능합니다. X 엔터 한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엔터를 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치도 분해가 되어버리고 블록도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폴드는 원이나 호 말고는 모든 선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분해시켜버리는 명령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결합만 시킬 거다 그럴 땐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인입니다. 조인은 어떻게 단축키는 J입니다. 사용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J 엔터 한 다음 결합할 선들을 선택하고 엔터 끝!
폴리 에디터 결합이랑 다른 점, 이렇게 선들이 여러 개에서 다 선택한 다음 엔터를 해버리면 이렇게 지금 모든 선들 전부 다 따로따로 한 번에 전부 다 결합을 시켜줍니다. 엄청 간편하죠? 그럼 덕쌤분들이 이러시겠죠. 아니 선생님, 진작에 조인을 가르쳐주지 왜 폴리 에디터를 사용하나요? 조인 명령은 이제 결합을 시켜주는 기능뿐이었고 폴리 에디터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현재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선은 일반 라인이고 오른쪽 선은 이제 폴리 라인입니다. 이 선이 이제 폴리 라인인지 아닌지 확인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P 엔터하시고 선을 딱 찍어서 위에 명령창에 보시면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문구 같다면 이건 그냥 라인이고요. 폴리 라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이쪽에 보시면 폴리 라인 메뉴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위쪽 메뉴가 바로 뜨면 이제 이 선은 바로 이제 폴리 라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리 에디터 메뉴에 보시면 폭이라고 있죠. 이 폭은 이런 실물에 사무실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폭을 선택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에 대한 세폭 지정이라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저기다 만약에 3 엔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에 3mm 두께가 들어가요. 그런데 어디서 캐드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니 선생님 저건 그냥 선가중치를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가중치 같은 이런 식으로 선을 선택하는데 위쪽 레이어에 보시면 이제 가중치를 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만약 이런 식으로 뭐 2.1mm를 줬다가 이런 식으로 선이 굵어지죠. 그런데 선가중치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출력할 때 CTV에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가중치를 주는 건 여러분 아주 잘못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가중치는 최대 2mm 정도뿐이 못 주기 때문에 저기서 더 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폴리라인 같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 10mm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굵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저런 걸 어디에 사용하냐 궁금하시죠? 이 도면은 저희 실무자 수강생분께서 보내준 실무 도면인데, 선생님 저기 A 지점 B 지점 X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신 도면입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X를 표시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방금 배웠던 이제 폴리 에디터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해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X를 이제 폴리 에디터를 했냐 해치를 했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스폴트를 선택한다 깨보면 이런 식으로 선으로 변하죠. 그럼 이제 저건 이제 폴리 에디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리 에디터 실행하신다면 선 선택하시고 이제 폭을 주시면 되겠죠. 폭은 제가 10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굵어지죠.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밀어 하시면 됩니다. 밀어 하신다면 위치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옮겨주시면 되겠죠. 조금 이렇게 하면 X 표시가 나오죠. 해치를 할 경우 여러분들 아직 해치를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해치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영역을 선택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치가 들어갔죠. 이것도 그대로 어떻게 밀어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좀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둘 다 결과물은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 이런 식으로 익스폴트로 깨보면 어떻게 됩니까? 폴리라인 이런 식으로 선으로 변해버리고 해치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폴리 에디터 기능은 이제 폴리라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익스폴트로 깨버리면 더 이상 폴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명령하는 스플라인 자유곡선입니다. 스플라인 어떻게 단축키는 SPL입니다. 명령창 SPL하고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명령이 실행되죠.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라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유곡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안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만 그려집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곡선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점들이 보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죠. 기계 쪽에서 단면을 펼 때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그리겠죠. 스플라인을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아래위쪽으로 날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해치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단면 뷰가 생성이 되겠죠. 국가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부분 단면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사용을 했고 여기도 사용을 했죠. 스플라인으로. 그리고 아래쪽 본체도 이런 식으로 부분 단면으로 그릴 때 스플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건축에서는 이런 지형도나 지적도 같은 도면을 사용을 하겠죠. 보시면 스플라인 선들이 아주 징그럽게 있죠. 그런데 지도를 딸 때 처음부터 스플라인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보니 이런 등고선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지형도를 만들 거면 저런 등고선을 이제 CAD로 다 따야 하는데요. 제가 이쪽 부분을 한번 스플라인으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으로 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찍고 좀 확대해서 위에 찍고 찍고 여기까지. 스플라인은 좀 정확히 따기가 힘들고 선택한 다음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안 맞죠. 이런 식으로 땡기고 이 점은 이런 식으로 땡기고 여기 좀 땡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야겠죠. 위에도 좀 땡기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고선이 나오겠죠. 근데 스플라인 이런 거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찍고 찍을 때 위끝선이 파닥파닥 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히 그리기 좀 힘든 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CAD 지도를 때는 그냥 라인으로 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라인으로 그려요. 라인으로 쭉쭉 그려 나갑니다. 쭉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찍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확실히 스플라인으로 작업한 거 일반 라인으로 작업한 거 비교해보면 스플라인으로 작업한 게 훨씬 더 깔끔하죠. 그런데 왜 일반 라인으로 작업이 되냐면 우선 이 일반 라인에서 폴리라인으로 변경을 합니다. 아니면 지도를 딸 때부터 폴리라인을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피에디터를 실행하신 다음 선을 찍어보면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있죠. 이 스플라인을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변경돼 버립니다. 그럼 위에 쪽 등고선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된 거 보이시죠? 만약에 다시 피에디터 하신다면 여러분들 위쪽에 보시면 비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다시 일반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버려요.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럴 땐 다시 스플라인 비곡선화, 스플라인 비곡선화 언제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라인에 점을 잡고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하지만 폴 에디터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점을 잡아서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부드럽게 수정이 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일러스트 작업한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죠. 선들이 이렇게 전부 다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펜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스플라인처럼 그려집니다. 곡선 그려지고 이쪽에 제가 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뭐 제가 좀 틀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죠. 그런데 일러스트 스플라인 같은 이런 식으로 보면 핸들이 있죠. 이 핸들에서 수정이 좀 더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좀 더 편하게 캐드보다는 스플라인 수정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맥스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라인들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스도 마찬가지로 점을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핸들이 나서 이 핸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넓게 좁게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고 방향도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캐드만 수정할 때 저 핸들이 없죠. 뭐 언젠가는 신버전에서 넣어줄 수도. 일러스트도 캐드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확대 보면 이렇게 전혀 안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픽셀 단위가 아니라 선으로 된 드로잉 파일이기 때문에 캐드로도 당연히 불러와집니다. 자, 캐드로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죠. 근데 선을 이렇게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라인처럼 수정이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캐드에서 만약 이 자동차를 그렸다. 이것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일러스트를 가져가서 색감을 입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작업한 이런 지형도는 어디에 사용하냐 지금 물어보신 학생분들이 있는데 이 지형도 같은 경우 예전에 저한테 맥스를 배우던 실무자분께서 저 지형이 대학 캠퍼스를 이제 모델링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도면입니다. 같은 지형은 아니지만 현장에 보시면 대학교가 있죠. 근데 대학교는 보통 어디 있죠? 산 등선이 있죠. 평지에는 잘 없습니다. 그럼 우선 이 대학교 캠퍼스를 배치하려면 이 산 등선을 전부 다 스플라인으로 녹아내서 다 따야 합니다. 그래서 녹아들어 산 등선을 다 딴 도면이 현재 왼쪽 도면이고 오른쪽 도면이 이제 대학교 캠퍼스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캠퍼스 배치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산 등선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겠죠. 보통 이런 작업을 진짜 디테일하게 하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렇게 작업을 한다 정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 지형들 이런 식으로 맥스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 원래 이런 식으로 저 등고선마다 이렇게 전부 다 높이를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녹아다죠 이게. 등고선을 이런 식으로 높이마다 배치하고 이걸 3D 지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3D 지형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 대학교 캠퍼스를 이제 배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대박 신기하죠? 진짜로 디테일하게 하려면 저 건물들도 전부 다 모델링을 해야 하고 멀리서 보는 이제 조감도 정도는 보통 맵핑 파일로 많이 작업을 하죠. 화면까지 잡아주면 이제 이런 식의 뷰가 나옵니다. 저 뒤에 이제 하늘맵 같은 걸 넣어서 렌더링을 걸거나 아니면 포토샵에서 보통 리터칭을 합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는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번들이 전부 다 나와있죠. 아주 징그럽게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이런 거 도대체 왜 만들고 왜 필요하냐? 제가 만약 여기 보이시는 22번 대지에 건축물을 올릴 겁니다. 그럼 건축 설계할 때 맨 처음 하는 것이 땅따기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땅이 대지 경계선을 따는 거죠. 그럼 내가 캐드에서 딴 대지의 면적과 토지 대장의 면적이 일치해야 됩니다. 보통 인터넷 지도로 땅따기라면 지도 확대하는 것에 따라 축적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축적에 맞게 캐드에서 스케일을 키워주면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설계를 할 때는 이제 1:1 크기 실제 크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대지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던 가겠죠. 실무도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선이 대지 경계선입니다. 이 대지 경계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물을 설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도시 전체를 모델링해야 된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어떤 경우냐, 영화 세트장을 이제 CG로 만들 때입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 영화에서 진짜로 이제 광대기가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해운대 자체가 박살나버리죠. 진짜로 건물을 폭파시키는 건 아니겠죠. 해운대 땅값이 얼만데. 그러면 당연히 CG라도 어느 정도 해운대 지형이랑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도가 있어야지 해운대 지형이랑 비슷한 세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3D 맥스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 지형에 맞게 도시 전체를 세트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뭐 괴물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스파이더맨이 날라다니든가 재난영화면 이제 쓰나미가 와서 건물을 휩쓸어버린다든가 그런 가상의 CG 세트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프로시 파일들이 이제 맵핑이 안 되라서 좀 허접해 볼 수도 있는데 렌더링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런 작업들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진짜 저 도시를 날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폴리라인, 폴리에디터, 스플라인 명령을 알아봤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단순한 명령이지만 실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것저것 예시를 보여드려보니 강의가 좀 길어졌죠? 저희 DC 강사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 하나라도 그 개념 자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명령 하나를 배우더라도 실무에서는 아 저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구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많이 알아두시면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